잘 모셨죠? 7개월 만에 처음 시동을 걸었는데 별로 애먹지 않고 시동을 잘 걸었습니다.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철사 끝을 갈고리처럼 휘어가지고 연료 통 안에 있는 연료 호스, 끝에 연료 필터가 달려있는 연료 호스를 꺼냅니다.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까만 호스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제 시동을 겁니다.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 연료 필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스 안에 그리고 카뷰레터 안에 있는 휘발유가 다 소진되겠죠. 이렇게 해서 한동안 시동을 걸어두면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처음으로 시동이 꺼집니다. 그러면 연료가 어느 정도 탔다는 얘기죠. 이거를 시동을 한 두세 번 정도 더 걸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잔류 연료를 다 태웁니다. 이게 이제 기름때가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몇 번 더 시동이 두세 번 이렇게 돌다가 꺼지고 돌다가 꺼지는 걸 반복해서 두세 번 더 하고 나면 연료가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. 그러면 연료통 안에 있는 연료를 다시 거꾸로 휘발유통에 붓고 뭐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연료 호스를 집어넣고 뚜껑 닫고 보관을 하면 다음에 관리할 때 훨씬 쉬워집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.